자, 한국과 중국 두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CKCJ 2005 한국 e스포츠 페스티벌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스타크래프트 엘리트 대전 8강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박태민 선수와 류시엔 선수와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상전 2선 승제 토너먼트 경기에서 박태민 선수가 류시엔 선수를 2대0으로 이기고 4강에 진출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와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임요환 선수는 A조에서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C조에서 올라왔습니다. 두 선수의 16강 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는 박용옥 선수에게 승리, 사춘춘 선수에게 승리, 그러면서 류신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강에 합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C조에서 박태민 선수에게 승리, 레이하오 선수에게 승리, 허학하게 승리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무패를 치르면서 지금 8강에 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16강 성적까지 지켜봤고 역시 두 선수도 3전 2선 승제 토너먼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로스트 템플에서 첫 번째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그 이병민 선수와 나지원 선수의 그 경기에서 그 언덕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 타 지역 스타팅 포인트를 어떻게든 하나씩 그리고 가져가게 돼서 그 앞마당까지 확장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는데 예전에 한번 이윤열 그리고 임요환 선수와 롯 템플에서 붙은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엄청난 그 장기전 가면서 재밌었던 경기를 연출했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다. 이번에도 한번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기가 나오기를요. 4대 천왕전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바로 그때 이윤열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테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 중국에 있는 게임 팬들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그때 당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국제 무역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4명의 한국의 태극전사들 중에 두 선수가 지금 중국 국제무역 중심의 메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임요환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를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자유 열풍의 또 한 명의 주인공들. 자, 임요환 선수, 이윤열 선수. 야, 역시 아주 그냥 눈빛을 처음처럼 빛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 선수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죠? 네. 자, 지금 그 잠깐 보이는 그 브로마이드의 모습이, SK텔레콤 T1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최현동 선수 느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게? 자, 일단 임요환 선수와 유명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대단해. 황제라고 불리는, 황제는 원래 고향이 중국 아닙니까? 임요환 선수입니다. 예, 임요환 선수, 이윤열 선수와 자주도 만납니다. 특히 네. 정규리그가 아닌 그 곳에서 만날 때는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자주 이루어져 왔는데 네. 오늘이 그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임요환 선수 이어서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부쩍 예, 그 겉보기로도 그렇고 예, 속으로도 그렇고 상해 그동안 얼마 만에 되게 막 뿌듯했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듣고 있는 이윤열 선수이죠. 네, 정말 뿌듯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윤열 선수, 자, 임요환 선수와 함께 중국에서 중심에서 국경에서 좋은 경기네요.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로스트 템플 시작했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감상해 보시죠.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디죠. 나다. 나다 이윤열 선수가 8시 그리고 슬래시 박서 임요환 선수가 6시를 가져가신 겁니다. 임요환 선수는 파란색으로 6시를 가져갔고요. 이윤열 선수는 검은색으로 8시를 가져갔습니다. 나다와 박서의 대결. 자, 이 두 선수의
그 알기만 봐도 아마 그 중국의 게이머들은 가슴이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전설 속에 말씀에서 박스와 나다가 마치 그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 추첨할 때부터 예, 두 선수가 본명을 쓰는 것이 아닌 두 선수의 본명을 그 네임택에 적어서 쓰는 것이 아닌 예, 슬레이어스 박서와 레드 나다 이런 아이들을 쓰는 것부터가 저는 예, 상당히 좀 이색적이었어요. 아.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프로게임계 팬들도 임요한 이윤열 이름이 더 익숙한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의 그런 매니아들은 예, 임요한 이윤열보다 슬레이어스 박서와 레드 나다가 더 익숙한 건가 싶어서 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참 아마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윤열 선수를 보고는 참 저렇게 갸녀린 선수가 예. 갸녀서 보이는 선수가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인다니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네. 8시와 6시, 6시와 8시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와의 8강전 경기 첫 번째 라운드를 보십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시죠? 그렇죠. 역시 200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저기 특히나 이윤열 선수가 그런 찔러보기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치고받고는 안전. 예. 저기 계곡을 사이에 두고요. 그렇죠. 예, 난리가 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뭐 아무쪼록 어떠한 선수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 이겨라, 누구 이겨라 보다는 재밌는 경기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단 뭐, 예. 똑같습니다 하는 게, 예. 김요한 이윤열 예, 경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예, 그런 경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야 예, 라고 뭐 이렇게 중국 예, 선수들에게 뭐 게임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요엔 광고에서 더 센 뭐 선수 없어 이런 예. 그런 그 광고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예, 뭐 결국은 뭐 이제 한국이 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야. 기싸움에서 안 져요. 예, 둘 다 이겼어요, 명봉이. 와. 예. 먼저 맞았는데도 그냥 SCV로, 예. 들이받는 임요한 선수는 참, 그, 예. 들이받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원래 그냥 1대1 싸움 지거든요, 머리니. 예. 당황하지 않고, 참 빨리 허리 돌려주는, 예. 이윤열 선수는 참. 이제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예. 머리니 거의 뭐, 벽에 껴가지고 못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재빨리 예, 허리 한 바퀴 돌려주더니 예? 예. 와, 교사로 남았네요. 자, 일단은 전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석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는 임요한 선수 하지만 베럭스의 잠시움을 발견하겠고요. 팩토리 이윤열 선수 벌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긴 좀 힘들죠. 언덕이 있다는 게 크게 예, 작용하니까요. 어, 벌처 나왔나요? 예, 나왔네요. 네, 머신샵을 붙이는 이윤열 정찰병이죠. 자, 정찰 올 게 분명하니까 유리한 곳에서 싸운 다음 상대방의 유닛을 제거하라 라는 명령을 부여받는 것이 임요한 선수의 첫 벌처고 네. 예. 이윤열 선수는 궁금해요. 참 예. 신기하네요. 그 이윤열 선수의 커맨드를 보고 박수를 치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는 흔히 봐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저 커맨드를 보고 박수를 치네요. 누굴 했을까요? 예, 커맨드 센터 제발 상대가 스타포트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보고 예. 봤거든요? 보고 지은 거거든요? 예, 근데 나 봤다. 희위하고 있네요. 저기 예. 예, 애도 못 달게 또 예, 옆에 딱 내려앉혀 놓고 이 애도 애드온 달기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스타포트가 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서 애드온 달자니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옆 지역에 애드온 달 수 있는 예, 공간까지 확보된 예, 그런 자리는 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은근히 이윤열 선수의 스타포트 바로 옆 배럭 때문에 말리는 것은 아닌가. 아, 예. 떴네요. 탱크가 예, 일단 보고 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내려왔어요. 스타포트 내려왔죠, 저. 혹시 저 앞마당 확장을 성공시킬 만한 그런 비책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시즈모드 개발된 채 그 언덕 밑에서 탱크를 배치시켜 놓는다면 막을 순 있죠.
자, 레이스 생산하고 앞마당 내려앉은 이윤열 선수, 에이스는 임요환 선수. 자, 그래서 이제 임요환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마당 쪽에 S6 붙이고 있는 이윤열. 탱크 둘. 얼쳐. 버린. 레이스 둘. 볼리앗 안 나오면 큰일 나죠. 자, 볼리앗과 함께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있는. 자, 이윤열 선수 앞마당의 근작치는. 자, 볼리앗 하나가 나와 있네요. 예, 탱크. 네, 탱크 두 개만 들어가야죠. 야, 이거 앞마당 지역 공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임요환 선수인데. 네, 자리 잡았어요, 벌써. 예, 이윤열 선수의 대응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윤열 선수 S10이 다 동원하고 그러면 이거 어영부영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미쳐나가면서 탱크가 바짝 달라붙고 있는 이윤열 선수 일꾼들. 그리고 탱크는 치워집니다. 탱크는 치워집니다. 마지막 탱크인데. 네. 아, 예,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임요환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지긴 지는 상황이 되는 건, 탱크 한 대 더 왔는데 가까이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네. 여기서 확실히 앞마당을 드러내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이제. 그렇죠. 이 공격이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탱크 보강이 되고 아깝기 때문에 역시 병력 충원의 속도 빠릅니다. 윤현 선수, 탱크 치워지고 베럭스도 이제 잠시 후 깨질 것 같은데요. 리퍼까지 꼼꼼하게 해주는 이윤열. 아, 결국에는 잡힙니다. 자. 뭐 이거 김윤현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가긴 했지만, 네. 사실 뭐 팩토리의 숫자, 김윤현 선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팩 원스타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이윤열 선수는 원팩 이후에 추가로 팩토리를 늘렸기 때문에 사실 팀싸움에서 또 레이스만 잘만 막아준다면 지지 않을 이윤열 선수였어요. 단순히 힘으로는. 아주 건조합니다. 자. 자, 일단은 임요환 선수의 확장은 내가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요환 선수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참.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이윤열 선수의 스타포트 옆지역에 내린 베럭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클로킹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공격으로 오는 시기를 임요환 선수가 잘 잡아 나갔더라면 공격을 선택하는 시기를요. 그러면 이윤열 선수가 손을 좀 보긴 봤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이윤열 선수의 확장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팩토리의 개수에서 차이가 이제 점점 나죠. 그렇죠. 지금 벌써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 가동시킨 지가 꽤 됐거든요. 팩토리 4개. 이제 저 추가로 지은 팩토리에서 유닛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드랍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시간을 끌려고 해도 공중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병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임요환 선수는. 전 프로게이머 중에 멀티태스킹에 있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윤열 선수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공격 간 병력들을 컨트롤 어느 정도 해주면서도 본진에서 팩토리 딱딱딱 늘어나 있고 팩토리 건물까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뭐 이윤열 선수도 컨디션에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늦는데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번 경기에서의 감각은 정말 바짝 서 있어요. 날이 서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는 듯한. 자, 언덕 장악합니다. 이윤열 선수가 탱크 두 대를 보내면서 언덕 위를 장악합니다만 탱크 밑에 지금은 골리앗을 먼저 1.4 해주면서 레이스로 저 탱크를 좀 처리했으면 했는데 근데 골리앗이 또 뒤로 빠져 있었죠. 야, 맞는 탱크 입혀가면 뒤로 빼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번의 임요환 선수 여러 차례 공격 시도는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언제나 말씀드린 것 공격은 양날의 검. 공격이 실패하면 그 검은 날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자신은 확장을 포기하고 또 뭐 S10이 하나 더 생산하는 거 포기하고 병력을 생산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면 데미지가 두 배입니다. 그런데 극초반 공격 실패했죠. 드랍십 공격 실패했죠. 그런데다가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확장이 빨랐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늦었고요. 이번 경기 조금씩 이윤열 선수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적인 돌파를 시도하는 임요환 선수 택 두 대가 드랍됩니다만은 이건 그냥 공격의 의미라기보다는 견제, 그냥 툭툭 건드려주는 거죠. 너 하려던 거 하지 마.
자, 스캔프리 점수 이윤열 선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눈치를 못 챘죠? 예, 눈치를 챘다면 저 언덕 부분에서 확실하게 시즌 모드를 해놓은 게 낫죠?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 잡을 자리 잡은 위치가 이거. 예, 보통 저 병력들이 나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병 한 기 정도는 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자, 벽에 바짝 달라붙어. 자, 이번에 1분 동안 하는 것은 임요한 선수입니다. SB 투입하면서 다가와 있는 이윤열 선수 병력을 치우기 위한 노력. 하지만 통해서 짓던 거 취소됐고요. 지금은 상당히 잘 막았어요. 예, 예. 잘 막긴 했습니다만 타격이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니죠. 예. 자, 시야 밝히면서 빨리 치워야겠죠? 시야가 밝혀지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탱크의 포신이 돌아가다 말았어요, 잠깐. 자, 다시 한번 터렛 깨시고 병력들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자, 저기 이제 지금 정말 아슬아슬하게 안 깨지고 SCV 피해가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 안 되죠. 아~ 예. 아, 이런 식의 공격은 원래 프로토스만 당하거든요. 예. 테란이 오히려 괴롭힐 때 쓰는 것인데. 와. 아, 예. 타이밍 맞춰서 한 대가 또 딱 옵니다. 한 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또 사거리가 진짜 예. 아, 예. 집에 지금 물 차져도 물이 차들어오고 있는데. 예. 퍼내는 속도가 차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러게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금 그 안방 근처까지 왔어요. 예, 이게 바로 지금 마루에 있거든요, 마루에. 예, 안마당을 가전 제품 다 적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안마당을 빨리 가져왔기 때문에 예, 미리 임유한 선수보다 미리 지은 그 팩토리로 인해 나오는 이 병력 차이죠. 아, 우리 차오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무슨 예. 셔틀 같아요, 셔틀. 셔틀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 예. 계속 실어나고 있습니다. 자. 앉아 있으면 물을 마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예. 한계가 있겠죠? 네. 자, 데미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임요한 선수 물을 잘 빼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온 앞마당과 동시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윤열. 아, 예. 우리 저기 또 안경 관계자 여러분 있죠? 이렇게 지은 게 이거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이네요. 네, 예. 이윤열 선수 사실 저런 드랍식으로 실어 나르고 이런 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순간적으로 또 신경을 놓친다거나 그러면은 전체에 신경 쓴다거나 하다 보면은 추가 병력이 안 와있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꾸준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임요한 선수도 아, 정말 분발을 하지만 아 지지 아, 지지 예. 자, 이윤열 선수가 임요한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냅니다. 야, 이 경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어떤 깔끔한 운도덕이 없는 경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임요한 선수와의 8강전 1라운드 경기 지금 보시면 임요한 선수가 이윤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윤열 선수가 1승을 챙겨갑니다. 이 순간까지 16강 무패 4연승이 지금 CKCT에서 본선에서 2연승을 했네요. 네, 1라운드 경기를 보셨습니다. 자, 경기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이윤열 선수의 초반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임요한 네. 선수는 멀티를 좀 늦추면서도 예, 병력을 어느 정도 쥐어 짜내서 이것으로 상대방의 빠른 멀티를 선택한 예, 앞마당 멀티 지역을 네. 데미지를 입히고 자신에게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윤열 선수의 좋은 디펜스 SCB 튀어나오면서 예, 바로 또 이제 병력들이 재빠르게 합류하는 예, 그런 플레이로 잘 막아내면서 이윤열 선수에게 경기가 조금씩 기울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경기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요한 선수의 스타포트 옆에 이윤열 선수의 베럭스가 앉아 있었던 거 예. 그리고 하필 또 임요한 선수의 스타포트가 약간 구석진 쪽에 있어서 에드온을 닮아나 위치를 찾기 쉽지 않았다는 것. 저는 거기서 이번 경기의 승패가 예,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임요한 선수가 거세게 뭐 언덕 위쪽 장악하면서 예, 아무래도 로스트 템플 언덕 위쪽 장악은 중요하니까 그 지역을 포인트로 노려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또 이윤열 선수는 언덕 아래쪽에서 그냥 가볍게 잘 막아내고 예. 이후에는 그냥 계속 예, 병력 실어 나르면서 정신없이 몰아붙이니까 역시 초반 자원에서부터 뒤처진 임요한 선수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였어요, 일단은. 예. 예. 그 초반 공격 때 그 SCV, 그 SCV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 예, 그게 정말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언덕 위로 탱크 두 개 올릴 때 예, 차라리 병력을 좀 더 많이 끌고 가서 두 개씩 계속 실어 날랐어야 돼요. 예, 한 대여섯 개 정도 모아서 언덕 위를 차지했다면은 그 정도의 그 탱크로는
예, 언덕 밑에서는 예, 막아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빼고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연 선수. 네. 뭐 좋은 경기 내용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훈열 선수가 앞서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또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라운드의 전장으로 결정된 것은 역시 루나 더 파이널입니다. 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루스트 템플에서의 경기, 예, 언덕을 활용한 그런 경기와 또 드랍십을 주로 활용했던 그 예, 모습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통지 맵에서의 경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요새 그 테란 대 테란전을 보니까 아주 수세 병력으로 마인을 심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가는 능력들이 워낙 발전되는 바람에 예, 이렇게 대놓고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경우에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예, 그것에 대한 그 염두를 했던 그 경기인지 아닌지를 예,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예, 보통 그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은 신기에 가깝죠. 젓가락을 쓰는 민족. 예, 물론 중국도 젓가락을 씁니다만 또 이 나무젓 젓가락과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의 차이가 또 있대요. 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쓰는 예, 바로 한국 민족은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예, 기능올림픽에서 예, 금메달을 따곤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뭐 e스포츠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는 CKCJ 2005 한국과 중국 간의 대결.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보도록 하죠. 임현 선수, 이윤열 선수의 경기 다시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 국제무역 중심에서 우리나라 34명의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위 선양을 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인데요. 임현 선수, 처음부터 이윤영 선수와 그를 달리가면서 이윤영 선수에게 첫 승을 내줬죠.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됐습니다. 이윤영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2선 승제에서 2대0으로 5연승을 거두면서 바로 4강에 진출합니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라운드 루나 더 파이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위치 확인해보죠. 지금 보시는 진영은 임요한 선수입니다. 5시에서 연두색이고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대각 바로 11시에서 보라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윤열 선수 11시, 임요한 선수 5시. 두 번째 라운드 1대0으로 이윤열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장은 루나 더 파이널. 아까 또 이 잠깐 이윤열 선수의 빠른 손놀림이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혹시 현장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중국 선수들 중에 아까 류시엔 선수도 손놀림이 네.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봤거든요. 네, 정확히 뭐 APM을 재본 적은 없어서 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왜 그 권투에서 왼쪽을 제압하는 자가 세계를 제압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이요. 네, 왼손이요. 네. 그게 프로게임계에도 해당이 되는 말 같습니다, 이제는. 네, 기본적으로 왼손 손놀림에 익숙치 못하다면, 네, 절대로, 예, 뭐 정말 멀티태스킹이나, 네, 기본적인 물량 보유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예. 네, 최근 선수들의 수준은 그렇게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왼손 숙련도가 예. 정말 높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상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때에는 오른손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막 중요한 지점을 아주 정교하게 막 찍고 막 이동시키는 게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많이 좀 지금보다 모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새는 왼손으로 막 어택 명령 찍어주면서 8번, 9번 막 이렇게까지 키보드를 막 다 눌러야 되니까 막 마치 그 태권도에서 다리 찢듯이 손도 막 찢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놓는데 네, 예. 되게 귀찮아서 막 3번 이상은 그렇죠. 예, 보기가 예. 힘들더라고요. 예. 그다음부터 무조건 이제 드래그. 예. 예. 뭐 참 박정석 선수나 이은열 선수 이런 선수들의 왼손 손돌림을 보면 예, 정말 경이롭습니다. 예. 과거에 그 현역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참 대단하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저는 예, 타석에서 그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프로게이머 뭐 세대 부분은 디지털 세대냐, 아날로그 세대냐. 아날로그의 대표 주자가 바로 또 임성춘 해설이었죠. 모뎀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거의 뭐 2400 BPM 급이었죠. 그래도 예, 56K는 됐습니다. 그때 또 추억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끔 이제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에서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모뎀으로 하던 시절. 그러면서 어느새 막 모든 선수들이 거의 디지털화가 됐죠. 그렇죠. 예전부터 선수들 게임을 했던 선수들도요. 또 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온 현대 게임이 그 중간에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뼈를 네. 깎는 네, 노력으로 결국엔 다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골 탈퇴. 네. 자, 이윤열 선수 11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팩토리 하나 올라가는 보였고요. 자, 일단은 이면 선수의 진영에 들어와 있는 이윤열 선수의 시비. 예. 절정에 그렇죠? 예, 다다른 고수 중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초반 움직임은 워낙 큰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청출어람이라고 같은 예. 통솥밥을 먹었던 선수들, 예. 또, 저러고 동생이라고요? 네. 와, 예. 확장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 그 루스 템플에서의 이 커뮤니티 센터는 거의 도발이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확장 가져가니까 한번 덤벼봐라. 예, 잘 막아주겠다. 이런 식의 그, 예, 도발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궁금해지네요. 팩토리, 이거 지금 이묘한 아, 선수거든요? 아주 초전진 팩토리를 둘을 그것도 예, 저 코멘트 센터를 내리게 됐을 때 SCV가 딱 예, 앞마당 쪽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때 예. 확 덮쳐버리면 이거 와우 진짜 무서운 공격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현 선수가 본진의 팩토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압스리 팩토리입니다. 예, 이미현 선수 오랜만에 테란대 테란전에서 전략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예, 그동안은 자신의 경기 운영력 그리고 탁월한 감각을 예, 믿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한 경기 기지게 된 예, 이스코어를 보니까 네. 승부사의 기질이 용수석치나 보입니다. 승관이 예. 예. 이론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현 선수가 이겨야 되는 빌드 간의 상성이에요. 지금 팩토리의 숫자가 거의 뭐 예,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 선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 덮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또 임현 선수에게 주어질 것 같네요. 이훈현 선수는 확장을 선택하고 이묘한 선수는 공격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베럭스를 일단 보면서 약간 갸웃하지 않을까요? 이훈현 선수가? 그렇죠. 커맨드 센터도 없고 스타포트도 없어요. 그런데 팩토리에선 벌처 선수가 나오더니 예, 뭐 골리앗이 나오는 건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네. 벌처 선수가 나오더니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너 혹시 몰래 팩토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훈현 선수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이런 플레이를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자, 붙었어요. 1급 붙었어요. 네. 근데 본능적으로 이윤영 선수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책임졌습니다. 왜냐, 지금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앞마당 앞쪽, 그러니까 전진 지역에 나와있다가 슬그머니 탱크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예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이윤영 선수의 감각을 지금 칭찬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네, 다시 한 번. 왜 안 오지? 또 이런 생각하고. 자, 그리고 뒤에서 한 번에 보냅니다. 자, 눈치챘고요. 자, 덮치는 이면 선수 한 번에 보면 깨가 주어진다. 이면 선수 위로 올라오는 이현열. 예, 조만간 탱크 두 개 잡힐 것 같은데요. 예, 두 개 잡힐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본진과 앞마당이 가로막히게 되고, 자, SCV 다시 한 번. SCV 디펜스가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예. 진짜 왜 SCV가 저렇게 정말 골리앗 자리 못 잡게 버벅거리게 만들고 예, 이쪽에서는 골리앗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니까 이건 결국 예, 정말 말 그대로 어영부영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죠. 기지모드 개발되면 됐어요. 예. 이제는 또 당분간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이번 됐어요. 예, 예. 네. 헛 하는 소리와 함께 한번 딱 부딪힌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수담이 등장했고 네. 커맨드 센터 파괴시키면 그래도 임미원 선수 완전 실패는 아닌데 못했어요. 네. 못 깨고 퇴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수학이었거든요. 아까 전에 승수 두기 굴레 상기를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요. 자, 이젠 여기서 임미원 선수 완전히 사진 차리고 템포 뽑아내야죠. 자, 일단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확장 따라가긴 좀 늦었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열. 따라갑니다. 예. 네, 저 도지역에서 탱크를 확보해 놓으면서 조여놓은 채 힘으로도 그리고 자원적으로도 네. 다 이겨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도박적인 그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너무 많은 큰 욕심을 바라다가는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임미원 선수 어쨌든 실패해요. 예. 지금 재차 시도를 해서 뭔가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는 한, 예, 엄밀히 얘기해서 실패입니다. 해커도 못 입힐 것 같은데요. 예. 이후에 임미원 선수가, 예, 이 전략 실패로 인한 데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예,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윤열급 되는, 예, 선수를 상대로 이런 극초반 도박적인 전략이 실패를 했다면, 예, 이번 경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드네요. 자, 해커 두 개 다 날아가진 않습니다. 예. 하나는 떠서, 합니다. 예. 또 아까 전에 저 자신의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고 임미원 선수가 좀 더 저 바깥쪽에 있었던 팩토리에서 병력들을 생산했다면은 네. 그 센터에 있는 병력들과 한번 싸워볼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예, 둘 중에 하나 포기했다면은요. 예, 그렇다면은 저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앞마당을 가져간 채 팩토리를 포기하고 팩토리를 띄워서 보냈다면 좀 살아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일단 병력 규모가 네. 이제 슬슬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임미원 선수 분명 S3팩토리 올인이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이윤열 선수가 S12 타격 좀 잃고 병력 좀 잃고 하긴 했습니다. 이윤열 선수에 비해서 병력 규모가 클 수는 없습니다. 예, 보시면 네, 알겠지만 지금도 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임미원 네. 선수는 그런 와중에도 전략 실패를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예, 후속 대응책으로 멀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병력 규모에 있어서 구멍이 뻥 뚫린 상태. 네, 팩토리 세 개였던 것이 지금 두 개,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예, 이윤혁 선수가 타이밍 너무 잘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병력 상대방의 병력을 제거하고 나면 이윤혁 선수는 여기서 대충 조이기 라인 형성해놓고 하나 더 추가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일찌감치 나와서 예. 줄 섰는데 아이고 아니네요. 예, 또 SCV가 무서울 때는 공격을 들어가는 쪽에서 급히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들어갈 때가 정말 무서운 것인데 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드 탱크 사거리 대산이 지금 이게 거의 예술 수준이었죠. 예. 바로 예, 스탠드샷하고 되니까 예, 스탠드 셋이 포격. 예, 동시에 포격. 안마당을 예. 잡고 예, 마지노선을 뚫는 예, 모습이고요. 안마당 떴습니다. 이거 데미지가 누적됩니다. 임미원 선수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가. 임미원 선수는 상대방 예,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의 추가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이 지역을 뚫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두터워지네요. 아 쉽지는 않습니다. SCV 다 뛰어나와도 이거는 뚫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팩토리의 지금 키보드가 예. 확실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고 저 커뮤니티 센터가 도망갈 만한 지역도 뻔한 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열쇠를 지금 스타포트로 생각하는 겁니까? 임미원 선수 스타포트가 구석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뭐 있고 이제 팩토리 두 개가 되는 임미원 선수 이윤현 선수가 두 배 아 하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배가 될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은 임미원 1.5배 정도 이상인데 아, 그만 살짝 위에 내려놓고 저항을 하고 있는 이묘환. 그, 어이구, 야. 네. 살짝 뜨겁네요. 공소하네. 네. 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자원 채취가 거의 두 배가 됐다면은, 네. 또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병력의 숫자도 이윤현 선수가 많고요. 그럼, 지금 이제부터 나오는 그 병력들을 공격하는 데 반, 방어하는 데 반만 보내놔도, 그 어느 쪽도 뜰 수가 없거든요, 임미원 선수는. 네. 그러나 스캔이 빨리 달렸습니다. 정말 일찌감치 달린 확보된 예,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스캔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예, 지금 상대방의 병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또 바탕으로
저 스타포트의 이은 드랍시 활용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스캔 떨어진 소리가 나죠. 안 나오고. 네. 아, 역시. 반갑네요. 역시 나요, 콜린. 진짜. 이때 해시 올해 보일지 하려고 왔는데, 이거. 아, 참. 진짜 어이가 없겠습니다, 이은정 선수. 네, 이은정 선수. 소름 끼치는 감각은 아직까지 빠리빠리 살아있어요. 그래도. 더욱더 두터워지는 장벽. 조금은 다행이죠. 다 만들어놨는데 그때 쳐들어오면 또 아 진짜 들어야 되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커뮤니티센터가 딱 완성되고 FTV 좀 뽑아놓고 와 이제 좀 행복해지겠구나 할 때 박사님 보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공이로 완성되고 벌써 이은정 선수는 아 예 아 스피디 걱정이야. 우리한테 걱정이야 같네요. 커뮤니티센터 아 이것도 대박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본진 쪽의 병력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은열 선수가 예측했을 때, 아, 스캔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땐 바로 본진으로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본진 장벽이. 그쪽으로도 병력이 안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은열 선수가 탱크를 포함해서 골리앗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 벽 쌓습니다. 한 발에 우르르 들어가면은, 우르르 들어가면은 들어갑니다. 스캔 떨어집니다. 도훈 씨! SCB가 동원됩니다만 아, 네. 아, 이은열 선수도 굉장히 반응 빨라요. 네. 네. 이 지역 공격 올 거 알고 그냥 드랍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1초에 정말 딜레이도 없이 재빨리 공격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데 아니 이거는 예. 한 번만 도시로 날아봐라 이거죠. 안면 가드하고 있는데 옆구리 때리는 거라 다름이 없죠. 탱크들이 있는데, 네. 탱크 있는데 레이스 왔어요. 예. 아, 이거. 그러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은열 선수. 와, 충분히 많은 숫자의 탱크였는데, 예, 뭐, 아무런 도와주는 유닛이 없다 보니까. 어, 이게 뚫리나요? 예? 그래도 CG모드 상태였기 때문에 안 뚫릴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예. 야, 이게 뚫리나요? 뚫립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해주는 역할을 할 만한 골리앗이 없었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의 탱크였거든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게 승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순풍이 또 곳이 한번 없어 보이는데요. 네. 7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시 뿐만이 여기도 돌아오고 있고요. 아, 이명현 선수 정말. 예, 예. 이병현이네요. 상황이 거의. 아, 그걸 말해주고 있죠. SP 다 뛰쳐나옵니다. 써야 되는 입장에 이은열 이명환 선수 네. 오히려 언덕이 장애물이 되고 있죠. 네, 좁아도 네. 못 내려옵니다 제대로. 벙벙 거리고 있는데 자 뚫고 나오는데 SP 다 죽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아 살아남았어요. 네. 어 공이럽 되어 있거든요. 뚫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공이럽이 되었다거나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 그냥 다 녹아 내렸습니다 지금. 네. 지지죠 지지. 아 지지 선수. 이은열 선수, 이은열 선수에게 2-0으로 이은열 선수가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지금 뭐 우리 중계진이 지금 한국에서 당시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지금 조용한 게 야, 이 한마디죠? 중국에 있는 게임 팬들도 이은열 선수 16강전 3연승 그리고 8강전 2연승 5승 5패로 4강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은열 선수. 예. 참, 돌이켜보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승부수기였고. 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예. 경기 컨디션이 도저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상황 판단이면 판단, 네, 전략 컨트롤 형태, 상대방이 맞춰가는 대응이면 대응.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네. 예. 뭐, 네. 일단, 임요환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도박적인 전략을 선택했고, 예. 그것이 임요환 선수는 언제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가. 자신은 도박적인 전략,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울 때 100% 통한다는 확신을 갖고 한다. 예. 연습 과정에서 100% 통하게 만들고 온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선수들에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은열 선수에게는 막혔어요 결국. 이것도 임요환 선수의 병력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예, 이은열 선수의 양방향 SCV 그렇죠. 샌드위치 공격과 예, 언덕 이적을 잘 예, 활용하는 그런 디펜스 능력에 결국 막히면서 예, 임요환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참, 예, 이윤열 선수, 이대로라면은 역시 뭐, 역시 한국 최강의 게이머로 다시 발돋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옴직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뭐 정규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하기에는, 예, 이 선수들의 표정을 봤을 때, 네, 진짜, 와, 진짜 진검승부를 벌일 때 그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뭐 하긴 뭐 임유환 선수 그리고 또 이윤열 선수가 또 프로리그 올스타전에서 맞붙었을 때 그리고 네. 각종 이벤트전에서 붙었을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예, 웃으면서 약간은 장난치듯이 예, 경기를 하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경기였기 때문에 예. 임유환 선수의 그 타격이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벤트전이 아니고 이 국가대항전에 상금까지 걸려있는 어떤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윤열 선수와 임유환 선수의 경기 역시 이윤열 선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의 관문 어떠한 선수들이 통과하게 되는지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와 류시엔 선수와의 경기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2대0으로 박태민 선수가 류시엔 선수를 누르고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고요. 두 번째 경기였었습니다. 최현성 선수와 이병민 선수와의 경기는 최현성 선수, 이병민 선수 누르고 역시 4강 합류. 방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3경기 한국 선수끼리의 경기 이윤열 선수와 이명현 선수의 경기는 이윤열 선수가 2대0으로 이명현 선수를 누르고 4강에 합류해 됐습니다. 4경기 나도현 선수와 장민우 선수의 경기 역시 나도현 선수가 장민우 선수를 누르면서 지금 그 4강에는 거의 뭐 한국 선수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죠. 그래서 8강 경기를 통해서 1경기 때 박태민 선수 4강, 최현성 선수 4강, 이윤열 선수 4강. 태극마크 그만 짝있네요. 네. 나도현 선수 4강. 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께 오늘 8강전 경기를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이제 4강전 경기를 소개해드린과 동시에 아마추어들도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내일 소개해드릴 경기는 최은성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4강전 경기와 그리고 아마추어 팀플레이 결승 경기. 결국 아마추어 경기도 중국 선수를 누르고 한국 대 한국의 경기로 CKCD 진행하는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일 여러분께 이 경기들 여러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이 4강전 여기 따르면 일단은 뭐 한국 선수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은 좀 싱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리라 믿으면서 여러분께서도 내일 시간에 항상 함께 해주셔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의 게임 여친 2호 그리고 도움 말씀의 임성춘 등동여친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